안녕하세요. 2학년 2학기 받아쓰기 5회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리가 4개인가요? 다리가 4개인가요? 2번, 땅 위에서 사나요? 땅 위에서 사나요? 3번, 군것질할 시간이야. 군것질할 시간이야. 4번. 이빨 닦으면 안 돼. 이빨 닦으면 안 돼. 5번, 이렇게 대답했지. 이렇게 대답했지. 6번, 실컷 늦잠 자. 실컷 늦잠 자. 7번. 옛이야기 장면을 보고. 옛이야기 장면을 보고. 8번, 흉내 내는 말. 흉내 내는 말. 9번, 짧은 글을 짓는 거야. 짧은 글을 짓는 거야. 10번, 열쇠를 줄게. 열쇠를 줄게.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다리가 4개인가요?
2번, 땅 위에서 사나요? 3번, 군것질할 시간이야. 4번, 이빨 닦으면 안 돼. 5번, 이렇게 대답했지. 6번, 실컷 늦잠 자. 7번, 옛이야기 장면을 보고. 8번, 흉내 내는 말. 9번, 짧은 글을 짓는 거야. 10번, 열쇠를 줄게. 이상으로 2학년 2학기 받아쓰기 5회가 끝났습니다. 틀린 낱말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